Nice game to you.야. 자, 나 2부 네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보셨어요? 햇빛이 쨍쨍. 여름이에요. 갑자기 여름이에요. 다 완전 여름 아니었어? 아니 햇빛 완전 바닥에 물 없어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이제 아열대 기후. 아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야자수 먹을 수 있나요? 우왕 신난당. 코코넛 먹을 수 있나요? 실제로 네. 점점 그런 그 열대 과일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강원도 청평쯤에다가 그 코코넛 농장 같은 거 하고 싶네요. 청평에서는 안 되죠. 안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아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아 제주도쯤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 제주도 싫은데. 정말 아열대 기후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봄 가을은 거의 그냥 생색내기용. 맞아요. 봄이다 그러면 벚꽃 피면 봄이에요. 하지만 벚꽃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여름이죠. 아 그쵸. 방금 전에도 날씨가 오늘 제 바지 갈아입었거든요. 신발 다 젖어가지고 여기까지 젖었어요. 우산을 썼는데 이건 우산인지 큰 모자인지 모르겠어요. 다 젖었어요 몸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장마가 네. 아니라 우기, 건기 이렇게 나왔는데 아침엔 우기였고 저녁에 건기. 아열대 그런 나라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도 진짜 영화에서 오는 비 있잖아요. 아 기어다가 갑자기 비 왔어? 언제? 뭐 이런 그 비가 아닌데? 동네 별고 훑고 가잖아요. 네. 그 빨간 불에 서 있는 비 보셨어요? 아 그래. 빨간 불이 딱 있고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비가. 근데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이쪽은 콘크리트가 안 젖어 있고 빨간 불 이쪽은 젖어 있는 거예요. 신호 지킨 비라고 해가지고 누가 사진 찍었더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 사실 그런 거는 고속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서나 사실은 그렇죠. 막 맑다가 어디 지나가다 갑자기 비가 오고 막 이런 건 있었어도 도심에서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오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 거의 없었는데 좀 날씨가 좀 이상합니다. 네. 장마가 끝났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천둥 번개 벼락을 동반한 비가 와 오더니만 갑자기 뚝 그치더니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비 왔잖아. 그러니까 아닌데? 정말 늦게 일하는 사람들은 비 왔다는 걸 전혀 모르는 모르죠. 네.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국정원 국정감사. 아. 드디어 나왔네요. 예, 국정원 댓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댓글을 달았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네. 거 있죠. 여러분 뉴스타파 들어가시면 엑셀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걸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았고 그리고 그 경찰들이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던 동영상들이 이제 오픈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경찰들도 와 이거 심하네 뭐 이런 얘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좀 자도 되냐 라고 했더니 잠이 오냐 댓글이 지금 삭제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동영상 내에서 그러니까 경찰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거를 다 녹화를 하면서 수사관들 한 3명 좋네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계속 그걸 확인하고 국정원이 썼다는 걸로 의심되는 그런 아이디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도 어떤 댓글을 썼는지 다 찾고 이러고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녹화를 했거든요. 그 영상을 이제 새누리당 민주당 다 똑같이 그 영상을 다 받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 중에서 이제 누가 봐도 열받을 만한 장면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공개를 또 했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좀 잠이 오냐?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데 애들이 삭제하고 있는 지금 잠이 오냐? 빨리 찾아라. 더 삭제하기 전에 뭐 이런 그런 뉘앙스의 내용도 있고 뭐 아무튼 좀 그런 내용들이 계속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어요. 일단 국정원 국정조사까지 가는데 또 사실은 쉽지 않았죠. 네.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했었고 근데 결국은 여론에 이기지 못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도 뭐 비공개로 하자느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힘빼기를 계속 했었고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네.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선거 개입? 그러니까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을 떠나서 네. 아프리카 같은 일이나 일어날 수 있는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 이런 데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옛날 안기부 그 다음에 그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 이런 시절에 있었던 일이 21세기에도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이게 역 그 영향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에 생긴 거죠. 그거 선거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박근혜 그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거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이명박 정권 내내 원세훈 국정원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되죠. 역시. 박원순 힘빼기, 무상급식,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기 뭐 이런 것들이 그 국정원 내부 문건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거는 맞아요. 워터게이트, 미국의 워터게이트급보다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터게이트는 쉽게 얘기하면은 도청을 했는데 거짓말로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게 거짓말인 게 대통령이 거짓말인 게 탄로가 나면서 탄핵이 된 거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물러났어요.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그거보다 더 센 도청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라고 사실 도청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뭐 이명박 정권 때는 그게 아예 민간인으로 넘어가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됐었고, 근데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서 어떤 커뮤니티의 여론을 이제 조장하고, 거기다가 요즘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가 일베의 국정원이 돈을 대고 있다. 뭐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고, 일베의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베에서 월급을 받는다라는, 뭐,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글이 삭제되고. 근데 인터뷰에서는 아니라고 그분 일베에 뭐 지원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당연히 얘기는 하긴 그렇게 당연히 얘기했죠. 우리가 냈다라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또 밝혀서 봐야 알아요. 또. 그러니까 네. 일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슈화 되면서 거기에 단순히 그냥 페이지 뷰가 많고 UV가 많아서 광고를 넣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광고를 다 뺐단 말이에요. 네. 자기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질 거를. 근데 지금 일베에 걸려 있는 광고들이 국가기관 뭐 요런 거 고용노동부 요런 것들이 걸려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일베에서 글을 많이 쓰는 회원들 회원 등급에 따라서 돈이 나오는 일베에서 월급을 주는 그럼 일베 주소를 그런 닷컴 이런 거 말고 or.kr 이런 거로 바꿔야 돼. go.kr. go.kr. 어. 일베.go.kr. 근데 이거는 어쨌든 확인되지 않고, 일베 그거를, 오유인가요? 거기에서 글이, 뭐, 일베에서 올라온 글을 거기서 이제, 일간 베스트에서 뭐 130만원 이렇게 입금된 거를, 뭐, 해가지고 올렸나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삭제됐었고, 등급에 따라서 월급을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월급을 받는다 이런 그 자기가 월급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렇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동네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엄마한테 받은 돈인데 우리 엄마가 국정원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엄마. 그런 분들도 계세요? 모르는 이건, 일이라 이건 뭐예요?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이건 뭐예요? 아,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가 저는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감금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대선 기간에 민주당에서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어느 오피스텔에서 댓글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를
첩보를 입수를 해요. 그럼 윤핵이 거길 쳐들어갑니다. 잡으러. 당원들이요? 아니면 경찰들이요? 당원들이 가죠. 하는 일 많네 그 사람들. 그거는 터지면은 완전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아서 무슨 댓글 달았나 그걸 현장을 덮쳐서 확인만 하면 대선 게임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네.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이슈였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여직원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해요. 어 근데 있긴 있었네요. 있었죠. 어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그러면 나오면 자기가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하겠다 나와라 안 나옵니다. 몇 시간 동안 안 나온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안 나와요. 오. 그래서 그거를 감금했다. 응? 민주당에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 침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안에서 잠궜는데 밖에도 잠궈야 감금이지. 그렇네. 못 나가게. 그래서 나가려고 해도 밖에서 기자들이라고 진치고 있는데 그게 감금이라고? 그러면은 음주운전하고 경찰이 내리라 그래요. 안에도 잠궈요. 밖에 경찰이 있어서 나는 감금당한 거야. 술 다 깬 다음에 나가요. 경찰 신고해버려. 풀면 되지. 아니야. 나 경찰한테 감금. 그러면 돼요. 근데 만약에 경찰이 막 나오라고 막 두들겨. 인권 침해한 거야. 그러네. 왜 나를 못 나가게 경찰이 내 문 앞에, 차 문 앞에 있어. 근데 감금이라는 게 문을 잠그는 것도 감금이지만 문을 잠그는 이유가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문을 잠그는 거지. 안에서 잠궜다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일본 얘기도 적용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밖에 나를 위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만약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문을 막 꽉꽉 두드려요. 여자 혼자 있어. 나와. 나오라고. 그러면 문을 그랬지, 당연히 잠그는 거는 정상이죠. 근데 그게 내가 신분을 밝히고 어떤 이유에 찾아왔으니까 이거 당신이 오픈해야 된다. 해서 결백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이라고도 안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해도 너무 많은 착각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안에서 했던 일이 지금 밝혀졌잖아요.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범법행위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맞습니다. 경찰이 그거를 잡으러 갔어요. 나와라, 너 안에서 뭐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하자. 가족을 불러주세요. 국정원 요원이 우리나라 007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007 같은 사람이 갑자기 무서워요. 가족을 불러주세요. 오빠를 불러주세요. 코미디지, 이거는. 이게 코미디지. 야, 이거 그거구나. 이걸 가지고 인권 침해를 했다. 누가요?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너네랑 싸우면 뭐 이걸? 이게 어떻게 그 안에서 한 범법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거를 잡으러 간 사람들의 이거는 그런 위압 강압적인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서 겁을 먹었다. 그런 걸로 겁먹는 사람이 국정원 요원이면 안 되죠. 뭘 그 겁을 먹어. 경찰이 있고 기자들이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 무서워. 뭘 잘못했길래 무서운 거야.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따지면 이 사람은 범법자잖아요. 그렇죠. 범죄자 현행범 잡으러 간 거예요. 범죄자 집에 딱 갔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문 부시고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거는 이제 영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그쵸? 되는 거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확인하러 간 거였으니까 그렇게 못한 것뿐이고 그렇지. 사실 범죄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범죄자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인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범죄자가 도망가 근데 반항을 조금이라도 하면 팔 꺾어서 뒤로 수감 묶잖아요. 근데 이거 그 정도도 한 것도 아닌데 이거 뭐 인권침해다. 그러니까는 좀 뭐냐면 지금 거기서 국정원 저기서 하는 게 국정원 직원이고 거기서 댓글 같은 거를 달고 있다라는 첩보를 받아서 거기를 갔는데 그런 것도 거기다 이제 내부 고발을 해서 나온 거겠죠.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경찰 동행해서 갔어요. 먹었는데 확인 좀 합시다. 국정원 직원 맞죠? 아니에요. 확인 좀 합시다.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자들도 당연히 몰려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감금이고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건 근데 그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는 이미 다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권 침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아, 경찰을 불렀죠. 경찰이 있었죠. 그죠? 경찰도 있었어요. 아, 왜냐면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정확한 명확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여자가 문을 안 연 거는 자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너가 누구인지 확인해 줘라. 내가 그걸 확인시켜 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접근할 수 있나? 근데 거기 경찰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인인데 민간인으로 너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나 이거 보여줘. 가방 열어서 보면 안 돼? 싫어. 네가 그렇죠. 뭔데 내 가방을 봐.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 그럼 경찰을 부르자라고 경찰은 뭔가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잘못을 판단해주기 위해서 경찰을 부른 거잖아요. 경찰이 왔으면 열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지 여기서 영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지금 이걸로 지금 포커싱 맞추면 안 돼요. 영장은 모든 증거나 이런 것들이 확실할 때 첩보만 가지고 영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첩보를 가지고 그걸 확인하러 간 거잖아요. 경찰을 동행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확인 좀 해주세요. 가족을 불러주세요. 오빠를 불러주세요. 이게 자기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안 열고 며칠 동안 시간 벌게 하고 그 안에서 그 댓글 삭제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 컴퓨터를 다 갖고 와서 경찰이 갑자기 부랴부랴 발표를 합니다. 컴퓨터에 댓글이 없다. 당연히 컴퓨터에 하드에 댓글이 왜 남냐고. 무슨 하드를 댓글을 좀 어디에다 치나? 진짜 웃기겠다. 어디에다가. 아니 하드를 뒤져봤는데 댓글이 없다고 경찰이 발표를 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찍은 건데 인권 침해면 감금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컴퓨터 댓글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신용카드 줘보세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앞뒷면을 봐도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이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카드 전표로 하겠는지 사용 내역을 봐야지. 카드를 분석한 결과 댓글이 없어요. 이게 경찰이 하는 짓이냐고.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선거 기간에 노인네들한테는 먹힌다는 거예요. 여자들 약한 국정원 요원을 약한 여자로 둔갑을 시키고 감금했다는 걸로 몰고 가고 인권 침해로 몰고 가고 그리고 그거를 며칠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압수를 했어요. 그럼 압수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 그 컴퓨터를 왜 내놔? 몇 주 동안 안 내놓던 걸 해서 컴퓨터를 갖고 가더니 하드를 분석한 결과 댓글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그걸 발표를 해요. 모든 게 다 짜고 돌아간 거죠. 이거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을 그 눈뜨고 그냥 한 거예요. 네.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둘씩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 검찰은 기소권이 있지만 국회는 기소권이 있는 집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거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더 관심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검찰이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누리당이 계속 그 물타기를 한 게 국정조사에 NLL 포기와 국정원 인권침해 여직원 인권침해 이것도 꼭 다루자 같이 넣자 뭐 해가지고 아 그러면 그것까지 넣어 해 해가지고 국정조사 시작된 거예요. 계속 미뤄지고 하다가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는 저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의 비리나 이런 거에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까고 실명을 까는 것도 다 인권침해예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 부정한 일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더 가혹한 잣대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그런 거, 그런 뭔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라고 그 위치에 있는 건데, 그 위치에 이용해서 다른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정도 감수도 안 하는 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익은 더 크게 보고 그거에 대한 감수는 서민들이랑 똑같은 기준에서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원들이 왜 남의 집을 터느냐?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잖아요. 인권 침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다시 하세요.
그게 어떻게 인권 침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저는 홀수 형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당원이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경찰을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렀을 때 무조건 열었어야 돼요. 그렇죠. 경찰을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문 까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멱살 잡고 컴퓨터 키보드 다 부셔가지고 다들 들고 나왔으면은 인권침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그거는 범법이 되는 거죠. 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는 범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인권침해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경찰이 있었으면 무조건 나왔어야죠. 어떻게 보면 경찰의 공권력도 무시한 거거든요. 네. 확인해 달라. 가족을 불러주세요. 오빠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오빠를 되면.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와서 가족들이 또 갑자기 코스프레를 합니다. 니들이 뭔데 불사가 우리 딸을 막 이렇게 하느냐 괴롭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밖에서 막 이래요. 연기자들 아니에요? 재연 배우들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그 안에서 댓글을 단 작업을 했다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밝혀졌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었느냐? 그럼 그 안에 댓글 삭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증거 인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열어달라고 얘기했고 열어주지 않으면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치를 며칠 동안 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야 핸드폰 좀 보자 그랬는데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엄마 불러줘. 그리고 다 지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봐봐 거기서 문을 열어서 컴퓨터라는 걸 갖고 갔어요. 네. 사실 휴대폰 USB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갔어야지 돼요. 안 가져갔어요? 아, 컴퓨터만 가져갔어요. 아, 뭐 컴맨들이 갔어요? 기자랑 당원이 집 앞에 진치고 있는데 그게 감금 아니냐고? 나올 수 있는데 무슨 감금이에요. 나온다고 해서 뭐 조폭들이 밖에서 나오기만 하면 옹중 들고 때려 죽일 거야 이러고 있으면 감금이겠지만 굳이 아니 기자들도 다 있고 떳떳하게 나와서 얘기 좀 해줘라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 그걸 감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국어 공부를 다시 하시고요. 교육을 좀 다시 받으세요. 감금이 무슨 뜻인지. 감금은 못 나오게 해야 감금이죠. 내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오려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나오세요라고 얘기도 했을걸요 아마. 나오라고 계속 얘기했고 좀 나오세요. 근데 나는 기자랑 사람들이 많아서 못 나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와서 얘기해주면 되잖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못 나온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못 나온 거지 그거를 감금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런 건 모든 게 다 감금이 돼요. 경찰이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뭔가 일이 있어요. 경찰이 좀 나오세요 라고 못 나가요. 나 경찰한테 감금당했어요. 하세요. 되나 나 경찰한테 감금당했어. 나 인권침해 당했어. 해보라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고 그 사람은 왜 되냐고. 그지? 그건 이건 명백하게 인권침해가 아니죠. 아유. 아직 뭐 그걸 굉장히 네. 싸우고 있어요. 채팅창에서.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네. 그러니까. 그걸 싸울 만한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네. 윤창중도 감금당했네. 그 윤창주 집 앞에 기자들이 진치고 있었거든. 윤창중도 감금당했네. 그리고 재석이 형은 아침마다 감금을 합니다. 기자들이랑 저기 뭐야 PD들이. 근데 잘 나오시던데. 그 감금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감금을 했다라 치더라도 그게 나빠요? 국정원이 댓글을 단 게 나빠요? 이래 경중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고 네. 실제로 결과가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혐의를 가지고 경찰과 민주당과 기자들이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확인 못 해주겠어요 라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감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범죄가 일어났어요. 감금에다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물타기 하는 거고 감금도 아닐 뿐더러 그 안에서는 증거 인멸을 한 시간만 번 것 뿐이에요. 대선 기간이라는 민감한 상황이었고 영장을 발부하지 못해서 강제로 들어가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죠? 그게 팩트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야 백험내 가족 바다에 감금 당한 거 보셨어요? 그 파파라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즈 잡고 이렇게 사진 찍었던데 온 가족이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으실 때로 생각을 하십시오. 뭐 그거는 저는 참 그 주로 나이스 게임 TV를 보는 층들이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들인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되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근데 아무튼 이거는 네. 새누리당이 선거 국면에서 진짜 선거를 잘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리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국정원 여직원 이게 만약에 여직원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 프레임으로 못 엮었어요 여자다 어? 그러면 여기에 여자를 엮고 인권 침해를 엮고 여자가 약한 이런 프레임을 딱 짜서 감금 가족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을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오히려 성낼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경찰에 갖고 가서 하드를 분석했더니 댓글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발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갑자기 민주당을 파렴치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거기서 그러니까 민주당 저는 민주당 되게 싫어하거든요 민주당이 병신인 게 그걸 어응하고 당했어 오씨 우리가 진짜 그럼 여자를 감금하고 인권 침해라는 병신들인가 뭐 이래버리니까 이렇게 되니까 새누리당은 엄청 똑똑하고 잘하고 잘잘못하고 떠나서 무조건 새누리당과 기존의 이 국정원 이쪽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빼도 먹도 못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국정원이 왜 댓글을 달고 뭐 추천을 누르고 반대를 누르고 하면서 베스트 글을 올리고 내리고 이걸 왜 하고 있냐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치명적인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진 건데 네. 민주당은 그거를 다 잡아놓고 이 첩보를 누가 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90% 이상은 국정원 직원이 첩보는 거예요. 쪽팔려서. 맞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내부 고발 아니면 이런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아니면은 전 직원이거나 바로 간두자마자 누군가가 아~ 나 도저히 쪽팔려서 이런 짓은 못해 내가 국정원 요원인데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나 내가 국정원 요원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온 정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민주당도 확신을 갖고 간 거죠 경찰을 동원해서 간 건데 여기서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역공을 들어갈지는 몰랐어요 역공을 맞고 휘청휘청 거렸어요 휘청휘청 거렸어 휘청휘청 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선거에 대해서는 진짜 천재들, 진짜 능력자들이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직원이 아니었고 만약 국정원 남자 직원이었으면 감금, 인권침해 이런 얘기에 딱 CR도 안 먹혔죠. 안 먹혔죠. 안 먹혔죠. 네. 근데 이렇게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딱 해면 그렇죠. 혹할 것 같긴 해요. 감금, 이거 여직원 감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네. 그 총각김치 담그시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 찍 봤는데 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당 이 새끼들이 이럴 것 같긴 그렇죠 근데 이제 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그걸 관심답게 봤죠 그게 사실이야? 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단게 사실이야?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댓글이 없습니다 이런 발표를 한단 말이야 댓글은 하드디스크에 남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발표하니까는 이제 여자를 압박하고 겁을 줘서 못 나오게 만들고 인권을 침해한 병신들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알고 봤더니 잘못 없는 여성을. 그렇지 알고 봤더니 잘못도 없네. 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LOL 많이 하시니까 정치를 당한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세네 명이 나를 공격해. 어?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거야. 근데 제 갑자기 궁금한 건데 새누리당에 있으면 나중에 환승? 환당? 뭐 이게 못해요? 뭐가? 민주당 같은 데로 못 옮겨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탈당하고 들어가면 돼. 탈당하고 가입 신청? 거기서 받아주면 가는 거죠. 가입비 같은 거 내고. 가입비가 아니라 받아줘야죠. 당에서. 새누리당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공천을 받아야죠. 공천이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아 국회의원이래야 새누리당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당원도 될 수 있죠. 그럼 저 공천 좀 해주세요. 공천을 아무나 해줘? 새누리당 들어가게. 새누리당 들어가면 제가 나이스 게임 TV MBC급으로 만든다. 그럴 수 있어. 괜찮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저기 뭐야 그 저기 4대강 옆에다가 4,000평짜리 그 13층 빌딩 세워가지고 거기 나이스 게임 TV 사옥. 4대강 매일 보여주면서. 네. 보여주면서.
아, 아무튼 지금 그 전병원 원내대표가 지금 국정감사를 보면, 자, 감금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채팅창에서 어차피 답 안 나와요. 이말년, 말년이가 한 명언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내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된다. 왜냐면 걔네들은